이번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설마 모르는 사람 있나요? 건국 제74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빅 이벤트를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애국심 뿜뿜, 자부심 폭발,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국군의 날 종합 선물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K2 전차 등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뽐낼 무기 전시에서부터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가득한 문화 행사까지 그 이름하여 K-밀리터리 페스티벌. 9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과 함께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빅 이벤트 리스트를 속속 집어 알려줄 테니 다 같이 집중.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특히 방위산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무기체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상전의 왕 K2 전차부터 전장의 공격수 K21 부병전투장 갑자,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포병화력 K9A1 자주포까지 그 화려한 광채를 코앞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페스티벌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나는 음악과 춤. 거기다 우리는 바로 흥의 민족. 이 모든 흥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전통악 공연과 세계가 사랑하는 군악대, 의장대, 태권도 시범, 멋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멋들어진 모터사이클 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군악대는 그 엄청난 실력으로 이미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권도는 또 어떻고요. 하얀 도복에 야무지게 묶인 검은 띠. 지구상의 그 어떤 무술보다도 강력하다는 태권도의 강력함. 여러분도 아시죠? 거기에 우렁찬 엔진 소리가 선사할 모터사이클의 스피드는 덤. 여러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다? 바로 하늘에 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월 3일 여의도 한강공원의 하늘에서 펼쳐질 아파치 전술기동과 블랙이글스 축하기행. 그동안 순삭특급에도 단골 출연했던 아파치 가디언이 그 위풍당당한 전술기동을 여러분 앞에서 펼쳐 보입니다. 이것이 실제인가 CG인가 헷갈릴 정도로 멋있는 비행술. 탐 크루즈의 멋짐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질 거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 대한민국의 자랑 중 하나, 블랙이글스. 영국과 이집트에서 엄청난 쇼를 펼치고 돌아왔다는 거 순삭특급 애청자라면 다들 아시죠? 그 명불허전의 비행을 이제는 여의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비행쇼를 보러 올 사람 지금 바로 머리 위에 하트 발사. 자 여러분, 마침내 그들이 왔습니다. 바로 부르의 명곡 국군의 날 특별방송.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공감, 감동을 선사해준 프로그램 부르의 명곡. 드디어 국방부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74주년 국군의 날 특집으로 10월 1일 토요일 KBS TV에 방영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고요? 놀라지 마시라. 월드스타 싸이, 군통령, 브레이브걸스, 그리고 요즘 대세 신인 아닌 신인 그룹 비비지까지. 연말 시상식이 열리기 전 헤이진 K-POP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줄 최고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 중. 그러니 무조건 본방사수해야겠죠? 국군의 날 선물 세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38선 돌파 기념행사, 국방부 장관대 드론봇 경연대회 등등. 대한민국 안보에 관한 관심은 높이고 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우리의 기술력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행사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달력에도 체크해서 이 멋진 행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즐겨보세요. 이외에도 태극기 달기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으니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주세요. 국군의 위용은 제대로 과시하고 국민의 애국심은 배로 더 키워주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들. 여러분은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육해공 3군 체제가 완성된 날이자 우리 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기념비적인 역사를 기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직접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할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순수 국내 기술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세계 주요 무기 생산국으로 도약하고 있을 만큼 발전한 상황입니다. 무기를 지원받던 나라에서 전반적인 무기체계를 갖춘 나라가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순국 열사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의 진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헌신과 신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